자, 이번 시간은 이제 페이지 20페이지 챕터 2 권리와 의무죠. 1번입니다. 권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죠. 자, 채권이란 권리는 뭔가요? 채권이란 채무자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인 거죠. 따라서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에요. 금전적 가치가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요. 1번.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은 채권의 목적이 될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모든 권리는 침해되면 당연히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x인 거죠. 우리가 뭐 불법 행위에서 요건을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모든 권리가 침해된다 해서 무조건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부터 갈까요? 4번. 기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양도상속 모두가 불가능한 권리이고,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타인이 대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음, 따라서 기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양도상속이 불가능하지만,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대의하여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도 대리도 허용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4번도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항변권에는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영구적 항변권과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이 있다. x입니다.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이든 연기적 항변권이든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는 인정을 해요. 청구권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행사를 저지하는 것이 항변권이기 때문에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영구적 항변권 이런 표현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답다 3번이 답입니다.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사정적 예방적 구제 수단으로서 침해 행위의 방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보통 뭐 음,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제 사진, 나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전철역 앞에서 배부하려고 해요. 그 배부가 끝나면 저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뭐가요? 치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전적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거고요. 아, 맞는 것은 3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을 보시면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일시적 또는 어, 영구적으로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거, 어, 막는 것을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하고 영구적 항변권이 있고 연기적 항변권이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형성권은 권리자 일방적 의사 표시로 법률 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이에 관하여 상계권, 해제권,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X입니다. 자, 우리가 형성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계권, 해제권, 취소권 과 같은 일반적인 형성권 행사는 재판상 행사되는 건 아니죠. 다만, 채권자 취소권 행사만은 재판상으로 해야 되고요. 아, 이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뭘까요? 1번, 청구권이 뭐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으로부터 발생한 하면 물권은 청구권 가족권 등으로부터 발생했다면 가족권에 의한 청구권이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제3자가 지배권을 침해한 때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지배권자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물론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일신전서권에는 어, 귀속상 일신전속권과 행사상 일신전속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죠. 3 번입니다. 권리에 관한 다음 소위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연기적 항변권 두 가지가 있죠. 동시이의 항변권 네가 하기 전까지는 나도 못해, 그죠? 그 다음에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변권 채무자의 재산을 재산, 채무자에 대해서 최고하지 않는 한 보증인은 이행하지 못하겠다. 최고의 항변권.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해보기 전까지는 나는 이행 못하겠다. 보증인의 검색 항변권이고요. 대표적인 연기적 항변권이죠. 1번.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이다. 맞는 지문이죠. 2번입니다. 형성권 행사는 말로 하든 문서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는데 다만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음,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권이죠. 정리해 볼까요? 자, 명칭이 청구권이지만 청구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성권인 것들. 첫째. 각종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뭐 지상물매수청구권이든, 건물매수청구권이든, 음. 부정물매수청구권이 다 뭐죠? 형성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소멸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뭐,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뭐 유치권에 대한 소멸청구든, 전세권에 관한 소멸청구든, 모든 소멸청구권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다 이렇게 참, 기억하시면 되고, 세 번째, 증감청구권. 각종 증감청구권도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우리, 우리는 임대차가 시험법이니까, 차임에 대한 증액청구권도 형성권이고요. 차임에 대한 감액청구권도 형성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형성권이죠. 같이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때 편한데, 뭐냐면, 갱신청구권이 죠 갱신청구권은 왠지 형성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형성권이 아닙니다. 얘는, 어, 청구권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편합니다. 음, 따라서, 따라서, 음, 어, 3번 보시면, 아, 1, 어, 2번 보시면, 아, 3번 보시면, 아, 4번이구나. 4번.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청구권, 각종 소멸청구권 형성권이지만, 명칭상 청구권이지만 그 본질은 형성권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도 맞죠? 반복적이죠? 3번입니다.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하여 청구법만을 양도할 수 있다. 엑스입니다. 뭐, 채권적 청구권이든, 물권적 청구권이든, 채권과 청구권은 분리될 수 없고요. 물권과 물권청구는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은 먼저 3번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물권과 채권이 충돌해요. 그러면 자, 이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음. 원칙적으로 어, 성립 순서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용하는데 첫째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두 번째 제한 물권과 소유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거든요 음, 따라서 따라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물권과 물권의 충돌은 그 성립 순위에 의하나 점유권과 본권은 언제나 평전한다. 무슨 말입니까? 자, 제가 이 안경에 대해서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권, 소유권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소유권, 점유권은 우선한다. 이런 논리가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4번.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숙의 채권은 그 발생 원인, 발생 시기 채권에게 상관없이 순위에 우열이 없다.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5번. 제한 물권은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을 권을 제한하기 위한 물권으로서 소유권에 우선한다. 제한 물권과 소유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는 거죠. 답은 4번 뭐죠? 4번이죠. 4번. 수개의 채권이 충돌하여그 전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채무제 재산이 부족해요. 그러면 채권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선행주의 해 가지고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땜인 거죠. 먼저 받는 사람이 먼저 돈을 다 받아가는 겁니다. 다만,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등하니까 채권에게 비율로 안분해서 배분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채권에게 비율로 안분해서 비례해서 배분받는 것은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고요. 일반적으로는 선행주에 의 가지고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4번. 채무자는 각 채권에게 안분 비례하여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한다. x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질 때 그런 거죠. 답은 뭐죠? 4번. 5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부터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한 문제 정도는 출제하고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좀 정리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또 이게 은근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5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 조차 성실하게 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라고 하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파생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 뭐, 금반의 원칙, 시료의 원칙, 여러 가지 있지만,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됩니다. 저번에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금반의 원칙이고, 실제로는 이 금반의 원칙과 관련돼가지고, 신우치가란 판례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대부분이 해결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강행, 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 법규를 지가 스스로 위반해놓고, 이제 와서 무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지만 허용이 됩니다. 두 번째, 제한 능력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오늘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지만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신의 성실 의 원칙 금반을 원칙에 머리잖아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5분부터 보시면 제한 능력자 보호에 있어서 신의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신의칙 위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앞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미성년자는 신의칙이 위반되더라도 반대되는 언행이더라도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들어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우리 민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법적 영역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은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2번, 신의 측에 대한 민법규정, 물론 강행규정이고, 특약으로 뭐할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고요. 3번,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서도 쓰입니다. 자, 당사자 기도한 목적, 안 되면, 아, 사실인 간섭안 되면, 임의 벗기, 안 되면, 신의 성실 및 조리거든요. 따라서, 3번, 신의 측은 법률행위를 해석하여 그 내용을 확정하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기능을 갖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개념이죠. 신의 측이 뭐냐? 신의 조차 신의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신의 측은 사회 공동생활의 이론으로서 상대방의 신뢰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물론 신의 측에 관한 민법 규정도 강행 규정이고요. 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이니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에 부합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권리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때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 X입니다. 말 그대로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러한 권리 행사는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겠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보증인의 책임은 축소되겠죠.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근반의 원칙이 뭐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강행규정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지만 그래도 허용이 돼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X입니다. 이런 건 고려될 수 없는 거 다시 말하면 소유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수는 없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고. 5번 계약의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전히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후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엑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거든요. 음, 사정 변경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분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사정변경 이유로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특히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죠. 그러니까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라면 현저하게 변경됐더라도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5번은 X. 오른 것은 뭐죠? 1번입니다. 7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의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사정이 변경됐더라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계약 내용대로 뭐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기억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해제할 수 있으니까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계약, 준수의 원칙을 예외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ᄂ, 번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수반되는 신의 직상 부수음으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음을 부담한다. 맞겠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옳고 그른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좋은 말이잖아요. ᄃ, 번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 집행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많은 아,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웃음> <웃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아.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을이 뭐죠?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예요. 근데 이 채권자가 병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있잖아. 형식상인 거야. 형식상이니까 네 아파트를 그냥 명의만 갑에게 이전 등기해 줘. 해 가지고 병이 을의 부탁에 따라서 갑과 병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갑으로 이전 등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름만 빌리는 거죠. 그래놓고 지가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되자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요 부동산을 경매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거죠. 진짜 싸가지 없는 행위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 금금 번,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삼자의 부동산이죠. 제삼자.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 신탁하도록 한담. 지가 시킨 거죠.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행위는 진짜 싸가지 없는 거죠. 시너치기에 반하는 거죠. 시너치상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리 네, 번입니다. 이게 사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 우리 판례는 침묵,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기망이 되고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해야 침묵이 기망이고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물론 그것이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무엇을 가지고요? 심의치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어, 신의측상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암수리 하는 것이 사기다라고 판결한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침묵하고 분양한 것은 사기다 왜요?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것은 신의측상 고지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리를 보니죠. 아파트, 아, 이거, 리를번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파트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사기다. 왜냐하면, 아파트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은 신호 칙상 뭐가 있는 거죠? 고지무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리본번도 맞는 질문이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신호성실의 원칙 내지 그 파쇄는 원칙에 적용 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입니다. 자, 일단 머릿속에서 뭘 떠오르시면 돼요? 금반은 원칙, 반대는 언행이 금지가 되는 거죠. 1번. 근로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의원 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다. 경과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 무효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퇴직금을 수령하고 별말 없이 퇴직해 놓고 이제 와서 무유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어로 소용되지 않으므로 무유임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고 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매매 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기본적으로 판례 입장에므로 어, 해제할 만한 사정병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해제할 수 없으니까 이전 등기 해줘야죠. 매수인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신의 측에 위배된다고 할수 없다고 맞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3 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기에 의존 적극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 단기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생명, 신차, 재산에 대한 보험가 있습니다. 물론, 여간방에 하룻밤 자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대가를 지급하고 물건을 빌리는 거예 그것도 뭐죠? 임대차고요. 단기 임대차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인정이 되므로. 3번 병원은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 방지 등의 병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줄 의무가 있다. 맞는지 모를 거예요. 그다음에 4번 반복적이네요. 강행복 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강행, 법규 위반 행위라는 사람이 무유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고요. 5번 보증계약 성립 당시 존재하던 객관적 사정이 이행기 있어 현재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불확정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와 제3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를 한 불확정한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 된 자가 그태 퇴산 때 보증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아, 이걸 좀 우리가 좀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런 거죠.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불확정 채무를 보증을 쓴경우에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오번 질문은 맞는 질문인 거예요. 다만 조심할 것은 확정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쓴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은근히 잘 나오는 판례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입니다. 신의 측안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신의 직상의 보호무는, 이런 거죠. 예배적으로 보호무가 인정되는 경우죠. 불법 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 관계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X. 임대차 같은, 아, 임대차왜두번어 임대차 같은 계약 관계나, 아니면, 근로계약과 같은 계약관계에도 보호무가 문제될 수가 있으므로 1번은 X죠. 2번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은 요건으로 함으로 그 완성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할 여지가 없다. X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판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죠. 3번 사정 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객관, 계약 당사자의 와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물론 포함되겠죠 포함되겠지만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요 5번4 번입니다 자 우리가 권리남용금지원 칙에서 권리가 남용됐다는 이유로 금지되는 것은 우리 판례 주도적인 판례는 뭐냐면 주관용 요건으로서 가해 의사, 염목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상계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주관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어, 가해 의사가 없다더라도 권리 행사로서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상계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객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주관적 요건 충족되어야 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이 8행권이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권리 남용으로 금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다만 상객권 행사의 경우에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5번 토지 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다해서그 사람의 토지 소유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 박탈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다만, 임대료, 차임,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최근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